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제가 마리클레르 마이 10 favorites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빠가 가죽 공예를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만들어주신 가방이에요. 색감을 일단 정하고 디자인을 대충 말씀드려서 뚝딱 이렇게 만들어주신 가방입니다. 끈이 있어서요. 이렇게 바꿔 낄 수도 있고 아주 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 물건을 많이 들고 다녀서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빠가 좀 물건 좀 적게 들고 다니라고 좀 작은 가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가방도 저에게 좀 많이 작아서 아빠 큰 가방으로 다음엔 부탁을 드려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우치가 있고요. 파우치 안에는 손 세정제가 있어요. 저는 향을 되게 좋아해서 손 세정제도 향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향은 바닐라와 코코넛 향이 들어가 있는 향이 정말 오래 가요. 손을 씻어도 향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 흰 색깔을 쓰잖아요. 그 흰 색깔도 있긴 한데 그것도 좋지만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을 단계별로 제가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공간별로도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염청 좋더라고요. 텀블러입니다. 환경에 제가 도움이 되고자 뭘 마실 때 텀블러에 담아서 다니려고 합니다. 귀엽죠? 팬분께서 선물해주신 텀블러입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인데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비타민을 꼭 먹어야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비타민을 안 챙겨 먹어도 괜찮았었는데 이게 생각인지 뭔지 몰라도 안 먹은 날과 먹은 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멀티비타민이고요. 이 안에는 오메가3랑 마그네슘이랑 루테인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문자를 좋아해요. 왜냐면 통화는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통화가 오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떨리는 이 기분 뭔지 아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떨려요. 네. 과일을 정말 좋아해요. 안 가리는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참외 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외는 옛날에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참외를 너무 많이 먹어서 참외가 이제 질리고요. 참외 빼고는 모든 과일을 좋아하고 아침마다 저는 진짜 사과를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사과는 또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그리고 점심에는 은, 저녁엔 동.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는 바로 네일 아트인데요. 손톱을 바꾸면 기분 전환도 되고 손톱을 해주시는 언니랑 수다를 떨면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톱을 또 깨물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는 바로 네일 아트입니다. 요새 날이 좀 추우니까 제가 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손발이 차다 보니 그리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유자차를 타서 마시는 것 같아요. 티를 사러 가서도 텀블러를 드리고 유자차 좀 담아주세요 해서 거기서 유자차를 타서 마시고 하는 편입니다. 노래를 할 때도 유자차를 타서 마시면 노래도 더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차가웠던 손발도 녹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바로 집순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하는 모든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침대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요. 넷플릭스 보기, 뭐 유튜브로 브이로그나 영상들 보기,
좋아합니다. 집에서 하는 것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넷플릭스로 승리호도 봤고요. 모던 패밀리는 아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꼭 한번 챙겨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향을 진짜 좋아해요. 무대에 오르기 전이나 스케줄을 하기 전에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이나 향수를 뿌렸을 때 나에게 좋은 향이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그날 날씨에 따라 다른 향을 뿌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요새 빠진 향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바이레도의 모아비 고스트라는 향수고요. 이거는 바디로션도 있는데 바디로션도 핸드크림도 되게 좋고 향수도 정말 정말 좋고요. 약간 시원한 향이 약간 나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향이에요.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르라보에서 나오는 가이아 텐이라는 향수인데 9월 한 달 동안만 나오는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9월 달에만 나오는 라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 달려가서 샀던 향수예요. 이 향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자주 뿌리는 향입니다.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저는 딱히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레드벨벳이라는 팀이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또 그런 다양한 장르를 들으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최신 음악을 들어가서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왔다, 새로운 노래가 나왔다 하면 한국 노래, 뭐 외국 노래 할 것 없이 다 전곡 다 들어보는 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요리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계속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이 해주신 요리가 되게 그리웠는지는 몰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나물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해외에서 왔는데 해외엔 나물이 잘 없어서 그래서 곤드 나물이라던가 시금치 나물이라던가 그 나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나중에 비빔밥으로 비벼먹는다던가 아니면 아빠가 김밥을 좋아하셔서 김밥을 나중에 그런 걸 해서 고기를 넣어서 같이 싸서 먹는다던가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가 국 같은 것도 되게 잘 끓여주시는데 육개장이나 소고기국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웬디의 My 10 Favorite였고요. 마리클레르 3호로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마리클레르 유튜브 영상도 많이 챙겨봐 주세요. 안녕.